안녕하세요. 굿라이프 박형국입니다. 지금 막 새벽까지는 아니고 7시 18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나온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2022년 새해도 됐고 새해 맞이 백록담 등정을 오리라고 합니다. 아, 1월 1일 날 갔으면은 전현무가 1월 1일 날 갔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해서. 아, 그날 나도 갔으면은 무조건 한 카트 따는 긴데, 아, 전현무를 막 우리 채널에 한번 담을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까운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현무 가슴에 털 하나 뽑았어야 되는데. 에이, 그래야 이게 사는 긴데. 에이, 제가 백록담을 두 번째로 도전하는 건데 관음사 탐방로로 한번 올라갔다가 백록담은 통제당하고 오늘도 지금 성판악 탐방로로 한번 와봤는데 기상악화로 백록담이 또 통제당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예약을 해놨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허용된 구간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do man. 수월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세요. 눈이 초입부터 많이 깔려갖고 바로 막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일단은 이동하겠습니다. 누구셨어요? 괜찮으세요? 근데 뭐 시작부터 넘어지면 등산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신발 안 입었어요. 찍어야겠죠? 신발 안 입었어요. 아이젠 착용 완료. 그럼 도와드릴까요? 진짜 괜찮아요. 하체 마비 되신 거 아니죠? 좀 춥긴 한데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는 저렇게 되잖아. 앞으로 절대 안 돼. 즐거운 산행하세요. 그리고 절대 아는 사람 절대 담아주면 절대 안 돼. 앞으로 조금 좀 이상한데. 일단 지금 현재 시각 오전 8시 3분입니다. 시작되는 길은 이렇게 한적하니 조용합니다. 평화롭고 하얗고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인마 당분간은 요 길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혼자 오셨어요? 처음 오세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찍는 거예요. 제주도 자체를 지금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오, 등산하러? 한라산 오시려고? 네. 아, 등산 좋아하시네. 이 여자 엄홍길이네. 에? 범죄의 전쟁 안 봤어요? 그 중에 이 최이케이란 사람입니다. 내가 임마, 에? 내가 서장이라 임마, 에?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아무튼 뭐 즐거운 산행 되십시오. 예, 조심히 산행하세요. 9시 3분. 걸은지 정확하게 지금 1시간 정도 됐고 뭐 뷰는 계속 이런 뷰입니다. 지금 일단 지금 1시간 경과 관음사 코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뷰는 많이 딸린다. 뷰 자체는 관음사가 훨씬 좋았다. 약간 거기는 뭐 계곡도 있고 울창한 그런 숲속 우거진 숲길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뭐 무난하니 와, 근데 바닥이 확실히 눈길이다 보니까 힘이 훨씬 드네. 이제 조금 새로운 뷰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무가 엄청 많아가지고 또 장관을 연출하네. 약간 저 노르웨이 저 노르웨이 수도가 어디더라? 속바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속바대피소 안은 이렇게 생기네요. 잠깐 손 좀 돌리고 할까요? 아, 또 시원하다. 평지가 보인다.
신날레밭 에피소드 도착. 신날레밭 에피소드 이런 모습이고요. 됐다, 막 고생했다. 이거 무슨 뭐 하겠습니까? 맛있는 걸 또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맞아?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좀 묵시다. 지나가도 돼요? 아, 지나가도 되긴 되는데 오늘 자주 뵙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이제 뭐 먹을러 같이 먹죠. 그러면 같이 먹고 싶어서 일부러 이 근처로 온 것 같은데. 스틱 있어요? 응. 스틱 몇 개 있어요? 한 개. 왜요? 아니 이거 비닐 쉘터 샀는데 그냥 지 알아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바람 넣으면. 바람 넣으면요? 한라산 자연바람 이렇게 넣어서 덮으면은 서는 줄 알았는데 안 쓰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스틱을 꽂고 그 위에 이렇게 얹는 거라대. 스틱 안 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번에 돈 주고 산 건데 다시 집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약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 알아서 바람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쪼다였다고요. 그래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거 바람 인형도 아니고. 알겠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잡아주세요. 어디 갔다 왔어? 아 손시려. 아 이렇게 또 손 한번 잡아보네요. 올라오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 다른 라면 먹어봤는데. 근데 저도 만약에 컵라면을 먹는다고 하면 저도 무조건 이거 고를 거예요. 얇은 면. 예. 네. 이거 아니면은 육개장 사발면. 그치. 그게 사실은 답이지. 이게 제일 맛. 우리 좀 맞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저는 뭘 준비했는 거 하니? 아 뭐 좀 집 반찬 다 들고 온 거 같은데. 에이 집 반찬이라니요. 뭐예요? 면? 소면? 예. 소면이요? 예, 소면이요. 잔치국수? 이거를 삶아 오신 거예요? 예. 육수예요, 설마? 멸치 다시 뭐야? 와, 김 나는 거 봐. 살살 끓여왔죠. 와. 풀이죠. 산에서 폭수? 대박. 미쳤다. 정말 이거는 좀 느낌 있죠. 와. 솔직히 인정. 진짜 이거. 이건 인정. 그럼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 아. 아. 뭐였길래 그게 눈이 그렇게 돼요? 그게 그 정도로 놀랄 일이에요? 커피 뭐 맥심 드실래요? 뭐 카누 드실래요? 카누요. 카누 두 개예요? 아니요, 세 개 있어요. 전 두 개 주세요. 진하게 먹고. 이거 왜 이렇게 땅, 뭐 막혀놨어요? 아, 다 웃는데. 제 자석이죠. 뜨거운 물 좀 잘 얻어먹겠습니다. 따뜻한 물. 예. 물 뭐 줄라시면 제가 다시물 남은 거 있거든요. 멸치 육수 다시물 남은 거. 예, 아메리카노랑은 또 이 초콜릿 같은 요 달달한 요런 쿠키 같은 게 잘 어울리죠. 근데 이런 카드 집에서 챙겨 드세요? 이런 데 나오면 쌈바랑 커피랑 먹으면 맛있어. 내랑 뭐 몇 살 차이도 안 나면서. 참. 이제 내려가면 어디로 가세요? 오늘 바로 부산 가요. 아 맞아요. 아쉽네. 그래도 이런 데서 또 만나고 즐거운 산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요. 근데 진짜 저도요. 뭐 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 가게 되면은 혹시 만나주시나요? 부산에서도 만나야 돼요? 그래도 우리 오늘 이렇게 같이 등산하면서 만난 인연이 있는데 추억 이렇게 곱씹으면서 소주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만나줄 거예요? 어? 아니 나도 막상 시작은 했다만 도대체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도. 예, 아니 사실은
초입부터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그냥 잠깐 상황극 했던 건데 이 상황극이 지금 집에 갈 때까지 연출이 돼가지고 대충 친한 사이인 거 보고 눈치챈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은 저랑 같이 한라산요 백록담 가기로 해갖고 어제 밤부터 배 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한 부산에 아는 동생 여동친님 여사동입니다 여사동 아무튼 막 상황극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에피소드도 여기까지 하고 백록담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지만은 다음에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약하고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예. 뭐 먹고 싶노? 소시지. 먹으러 가자.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지혜긴다. 와, 지혜긴다. 한라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이죠. 백록담 보여드리기로. 세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봅니다. 백록담. 아, 지금 구름이 껴갖고 선명하게 안 보이는데 한 번씩 구름이 거쳐갖고 보일 때가 있다 하거든요. 좀 기다려갖고 무조건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